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란과 중국이 앞으로 25년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의 좌초로 막혔던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새로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를 점령하고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과 중국이 앞으로 25년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반미, 반이스라엘 성격의 협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27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테헤란에서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향후 25년간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는 대신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2조 원을 이란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협정을 두고 중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란은 미국의 대봉쇄 정책을 우회해 돌파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가능해졌고 이란은 중국의 첨단 국방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은 물론 중동 국가들의 지정학적 셈법이 훨씬 복잡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정을 통해 이란 중국 합작 금융법인의 가능성도 열리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 합작 은행 설립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금융 제재를 회피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는 약화시키고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대체하는 복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이란에 재원을 공급하면서 이란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예멘, 시리아, 이라크에서 시아파 무장 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유엔 아래의 국제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은 독재 국가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번 협정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30일 많은 이란 시민들이 의사당 앞에 모여 이란 중국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은 이란은 판매 대상이 아니라며 중국과의 협정이 자국의 천연자원 착취와 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이번 협정을 경계하는 시선을 내놨습니다. 아모스 야들린 전 이스라엘군 국방정보국장은 이번 협정이 합동군사훈련과 연구개발 사업 및 정보 교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은 표면적으로만 이란 핵무장에 반대하고 이란 핵무장을 만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4일부터 사우디, 터키, 이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을 잇따라 방문하며 중동을 한 차례 순회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에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의 좌초로 막혔던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운하 작동이 재개됐지만 물류 공급 파장은 수주 또는 수개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 에버기븐 호의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 유럽 간 최단거리 백길인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동안 인근 항구와 홍해상에서 약 400척 정도의 선박이 대기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하루 81척의 배가 운하를 통과했으며 선박 운항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운하를 24시간 작동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하 정체 해소는 약 6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해상 물류 운송에 수주 또는 수개월의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이번 사태로 남아프리카 항로로 우회하면서 드는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해적 위험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해상 위협이 증폭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럽의 항구가 혼잡해지고 운하의 새로운 체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상운송업체 MSC는 전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운임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물류 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송 시간을 맞추지 못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를 고려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집트 정부는 본격적인 사고 조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일주일간 운하가 막히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3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선박을 소유한 일본 기업 쇼에이기센에 피해 배상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화물정체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보험금 청구와 소송전을 벌일 경우 쇼에이기센이 내야 할 돈은 1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세계 물동량의 12%가 통과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 약 19,000척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새로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점령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전 시기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바이든 행정부가 2020 전 세계 인권침해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서안지구, 가자지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과 골란구원을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지역으로 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서문에 이 보고서는 1967년 6월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서안, 가자, 동예루살렘 지역을 다룬다고 명시했습니다. 점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서안지구의 현 상태에 따라 점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 보고서에서 사용된 제목인 이스라엘과 점령 지역을 다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이 제목이 더 쉽고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의미 부여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당시 발표한 보고서는 이전 행정부가 쓰던 이스라엘과 점령 지역이라는 제목을 이스라엘 서안지구, 가자지구라는 제목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논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뒤 보고서 전체에서 점령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했지만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골란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블링컨은 시리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정된다면 이스라엘이 골란구원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봐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퇴출을 돕기 위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취약가정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루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잃어버린 신뢰와 관계를 회복할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에 7,500만 달러의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지원 요소로서 원조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